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날 알아봐준 매니저 덕에 금세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레스토랑이라곤 해도 인테리어는 옛날 경양식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모든 자리가 독실로 되어 있어 마음 편히 식사를 즐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지루하고 힘든 일상에 끼니는 대충 때우기 십상이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외식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야말로 소울푸드.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군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와서 기대감이 앞섰지만 성급하게 굴지 않기로 했다. 침착하게 메뉴판을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보자. 그래도 메인은 당연히 스테이크지. 그치? 이곳은 그날그날 제공되는 고기의 정보가 메뉴판에 상세히 나와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취급하는 고기 자체가 희귀하다 보니 당연한 얘기였다. 오늘은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다. 보자. 오늘은 A코스가 28살 여자, B코스는 12살 남자.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육질 자체야 여자 고기가 더 부드럽겠지만 어린 고기 특유의 야들함도 포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기를 결정한다 해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도 선택해야 했다. 물론 곁들임과 추가 메뉴 구성도 생각해야 한다. 오늘을 위해 위장 용량을 한껏 비워놨으니 꽉 채우기 전까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보자. 그러면은 메인을 여자로 하고 나머지 서브 메뉴를 남자의 고기로 만들면 그럭저럭 괜찮겠네. 그렇게 결정하곤 서브 메뉴를 고르기 위해 다시 메뉴판을 들여다본다. 육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메인이랑 또 너무 부딪힐 것 같단 말이지. 그냥 좀 철저하게 보조해주는 메뉴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차라리 국물을 내버리자. 그래. 주문할 메뉴를 머릿속에 그려본 후 호출벨을 눌렀다. 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아, 네. 우선 스테이크 하나 할게요. 300g짜리 해주시는데 고기는 A로 해주시고 부위는 안심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00g. 아,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아, 미디움 레어로 부탁해요. 그리고, 비고기를 따로 탕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곰탕 말고 맑은 국물로 좀. 알겠습니다. 부위는 따로 원하시는 부위가 있을까요? 어차피 국물용이니 이왕이면 그럴싸해 보이는 쪽이 좋을 것 같았다. 혹시 손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형태 안 망가지도록 손질을 최소로 해서 통째로 좀 조리해주세요. 형태를 유지한 채로.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손질하다가 나온 고기 조각들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튀겨서 샐러드에 같이 올려주세요. 드레싱은 그냥 셰프 드레싱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인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십니까? 아, 당연히 마셔야죠. 레드 와인 중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3% 첨가해주세요. 오늘은 AB형이 좋겠네요. 고기의 풍미를 더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농도를 좀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국물이 있는 날엔 텁텁한 맛이 적은 AB형이 제격이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족스러운 주문을 마치자 실례하겠습니다. 곧 전체가 깔리기 시작했다. 갓 구워낸 빵과 버터, 양송이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스프. 가능하면 메인 요리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기긴 힘들었다. 결국 난 빵 한 조각을 집어들어 버터를 발랐다. 폭신하고 따끈한 느낌. 그 온기에 막 바른 버터가 사르르 녹아드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다. 이 버터 역시 젖소 따위의 우유로 만든 보통의 버터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깊은 향이 나고 훨씬 더 혀에 휘감기는 맛이었다. 크게 한 입 베어물곤 충분히 맛을 음미했다. 그리고 습. 제법 커다란 고깃덩이가 들어있어 입맛을 돋우기엔 최고였다. 마음 같아선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싶었지만 메인 요리를 위해 좀 참기로 했다. 대신 들고 있던 빵을 스프에 적셨다. 스푼으로 뜨듯이 요령있게 들어올리자 고기 몇 조각이 딸려왔다.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그대로 입으로 가져갔다. 버터 향 사이로 스프에 녹아든 고기의 향이 가득 퍼져나갔다. 전체라곤 하지만 메인이라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 역시 내가 고대하던 진짠 따로 있으니까.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죠. 메인 요리가 도착했다. 가운데엔 안심 스테이크, 가니쉬로는 구운 버섯과 양파, 미니 양배추, 그리고 바로 옆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고깃국. 역시나 내 주문대로 손 하나가 통째로 자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 취향을 반영하듯 작은 공깃밥 하나도 딸려 있었고 샐러드와 와인도 빠짐없이 준비돼 있었다. 얼핏 대중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경험상 절대 실패가 없는 조합이었다. 흥분을 감추며 우선 와인잔에 입을 가져다 댔다. 향긋한 포도향 사이로 철분 특유의 쌉싸름한 맛에 식욕이 최고조에 달했다. 즉시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고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다. 나이프를 넣자마자 육즙이 터져나왔다. 한 조각 그럴싸하게 잘라서 포크로 집어 단면을 가만히 바라본다. 안으로 갈수록 선홍빛을 띠는 고기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구워졌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입안에 집어넣는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향과 특유의 식감 덕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식감은 약간 덜 익힌 돼지고기와 비슷했지만 맛이나 향은 소고기의 느낌이었다. 말 그대로 환상적인 맛. 다음은 샐러드로 가볍게 입가심을 하고 스푼으로 고깃국을 떠마셨다. 아까와는 방향성이 다른 황홀한 맛이 혀를 자극하고 있었다. 역시 내 선택은 옳았다. 이 조합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샐러드를 집어먹는다. 다만 이번엔 튀긴 고기들도 함께였다. 손목살인지 아니면
고기 손질 중에 나온 살코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삭함과 고소함이 샐러드 소스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었다. 별 기대 없던 샐러드가 다크호스로 떠오르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직 남아있는 식전빵,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 빵 하나를 집어들어 칼로 반을 갈라서는 한쪽 면에 버터를 발랐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두툼하게 썰어 깔고는 소스를 뿌리고 구운 양파와 버섯을 약간, 그리고 그 위에 샐러드. 마지막으로 남은 빵으로 덮으면 즉석 스테이크 버거가 완성된다. 정석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역시 실패하지 않을 거란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조심스레 버거를 집어들고 크게 한 입을 베어물었다. 역시 내 생각은 옳았다. 풍부한 육즙이 빵과 야채에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을 내고 있었다. 난 스스로를 칭찬하며 순식간에 전부 먹어치우고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다음은... 그래, 밥 저게 있었지. 사실 밥은 양식이든 뭐든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돈가스를 먹을 때도 스쿱으로 떠주는 세모이 같은 밥 대신 큼직한 한 공기를 선호하는 나이니만큼 곁들임으로써 밥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반은 스테이크 덮밥, 반은 탕에 말아 먹으면 딱이겠네. 그 전에 난 탕에 있던 손을 꺼내 접시에 내려놓았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새하얀 손은 그 형태는 물론 손톱까지 온전히 있는 상태였다. 난 나이프를 요리조리 돌리며 손에서 살코기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대충 뽑아낸 뼈들은 입안에서 몇 바퀴 굴렸다 나오면 깨끗해졌다. 잠시 후 꽤나 수북하게 살들을 분리해낸 나는 고기 절반을 탕에 넣고 남은 절반은 스테이크 소스에 버무렸다. 간장 소스도 좋겠지만 이런 스테이크 소스도 훌륭한 맛을 낸다. 그리고 곧장 밥 절반을 탕에 말고는 남은 밥으로 스테이크 덮밥 제조에 들어갔다. 얇게 썰어놓은 스테이크를 올리고 그 위에 구운 양파, 남은 스테이크 소스를 얹은 뒤에 고추냉이를 올려 마무리. 이것들이 끝내기용 메뉴였다. 먼저 국물에 말아놓은 밥 한 숟가락, 그리고 스테이크 덮밥 한 입, 알싸한 고추냉이가 코를 자극하면 버무려놓은 살코기를 한 입, 다음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안주 삼아 또 국물 한 입. 동서양을 아우르는 조합, 불러오는 배가 야속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 식사는 모든 접시가 싹싹 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 마저 다 마시고 슬슬 배를 만져보았다. 이미 빵빵하게 불러와 있었지만 후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름진 걸 잔뜩 먹었으니 딸기 시럽을 잔뜩 뿌린 바닐라 아이스크림 정도가 좋은 선택이겠지. 딸기 시럽엔 P2% 정도를 첨가하기로 했다. 시럽 첨가물엔 달짝지근한 O형이 제격이다. 입맛을 다시며 배를 누르고 디저트를 주문한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만족스러운 포만감 덕에 비싸디 비싼 음식값이 그다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급적이면 자주 먹고 싶지만 평범한 회사원인 내 월급으론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고작이다. 할 수 없지 뭐. 더 먹고 싶으면 빚을 내던가 직접 사람을 죽이던가 해야지. 혼자 실없는 소리를 하며 피식 웃고는 느긋하게 집으로 향했다.